사람이 있어. 어디 박물관 느낌이죠? 버티스 스페이크. 저희가 지금 실 이 종류 가지고 그걸로 만든 상품을 가지고 10월달에 제가 인사동에 전시회를 하는데 그게 옛날에는 손으로 개발했는 거예요. 이 실? 네, 네, 한지실. 아, 이거는 그냥 이제 뭐 이런 거 등등 만드는 거예요? 네. 지금 다 이런 게 다 그걸로 만든 거예요. 이야. 지금 저 여기 지금 일부는 전시에 나갔을 때 사진 중입니다. 여기 있었던 것도 이런 거. 네, 그러면은 이 종이로 실처럼 만든 거는 네. 사장님이 처음 만드신 거예요? 예전에는 손으로 꼬아서 만들었었던 거를 네. 이제는 대량으로 약간 반자동 기계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데. 네. 옷도 만들 수 있겠네. 빨아도 되거든요. 어? 네? 왜 빨아도 되냐면 이렇게 삼베나 모시처럼 당나무 섬유질을 가지고 만든 네네. 종이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기 꼬우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계속 빨아요. 제가 지금 계속 빠는 걸 실험하고 있어요. 오, 페이퍼. 이야. 이걸 누가 종이라고 그래? 근데 옛날에, 그러니까. 옛날에는 이 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여름에는 이 옷 안에다가 남자분들 옷을 해 입으셨잖아요. 땀 바깥에서 빛나지 마세요. 예, 예, 예. 이걸로 다 해놓은 유물들도 많아요. 아, 2층에 있거든요. 네, 내려갈게요. 이렇게 다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오, 굿. 있는데 제가 그때 지금은 아니세요? 한참 됐죠 제가 아버지가 야, 내가 너 집사라고 그랬지 내가 그때 꼬추마셨거든요 집사라고 그랬지 꼬추마사라고 그랬냐고 그래갖고 한 5년 됐겠네 그때 그래서 5년 동안 뭐라고 혼자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거 안 사고 그냥 꼬추마사고 있었으면 여기 생각이 나요 계속 실험하는 중에 지금 빠르가지고 영어를 네. 우리 아들이 없어서 설명을 이따 설명해주면 아니 우리 미치겠다 생각이 들었어 시간이 저기 선물로 저거는 가격대가 좀 있는데 이제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, 네, 네.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이제 전시 끝나고 예전에 그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나 비서실 해갖고 조금 거기에 맞게 얘는 파는 거예요. 파는 거 없어요. 없어요. 저희 원래 파는 거 아니에요. 없어? 손님도 거기에 맞는 거 있잖아요. 옛날에 지사님도 나가실 때 옛날에 그 지사님 그러니까 선물을 가격 대절로 가지고 나가셨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상대에 맞춰서.